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거리에 일단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레갑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딘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랑 생활을 하면서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도 안 짓고 목축도 안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철로 된 장신구를 만들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금속공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한복판에까지 들어오게 된 이유는 바벨론 군대가 계속 출몰을 하고 압박해 오니까 그것을 피해 다니다가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인원은 이제 많아야 20명 내외 정도여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특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바로 그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명령이죠. 왜냐하면 이 레갑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천막을 치고 살면서 포도주 같은 것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이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의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평생토록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면서 거절합니다. 사실 이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초대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라는 이 권유를 물리치고 거절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의 위협을 피해서 이 예루살렘에 피난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레갑 사람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고 있는 보호자 격이죠.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타지에서 들어와서 보호를 받으면서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그 호의를 거절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레갑 사람들이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 호의를 거절하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찾아온 도시의 관습, 그리고 친절한 파티 주최자가 베풀어주는 환대,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250년 전에 내려준 그 조상의 명령과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온 자기들의 이 순수하고 고결한 전통을 깰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고 포맷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눌해 보이고 남루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라는 예레미야의 제안을 거절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들었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아, 보았느냐? 이 레갑 사람들이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더냐?
자기 조상이 250년 전에 한 말, 그 한마디를 어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봐라, 여기 인간 조상이 수백 년 전에 남기고 간 말 한마디도 지키고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인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고 또 하고 또 거듭해서 전하는 그 말을 어쩌면 그렇게 안 지키고 어쩌면 그렇게 우습게 여길 수가 있느냐? 내가 저 레갑 사람의 선조인 요나단만 못하다는 거냐? 내 말이 저 사람들의 선조인 레갑의 아들 요나단만 못해서 안 되는 거냐? 강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작지 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전문가, 지혜자, 정치인의 말보다도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뜸으로 홀려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보고, 그렇게 되지 말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